팅커캐드에도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STL OBJ SVG 파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 크기 25MB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능을 활용하면 간단한 형태의 물체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는 작업한 결과물을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상자를 꺼내고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OBJ, STL, GLT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2개 이상인 경우 특정 물체를 클릭하고 내보내기를 누르면 선택한 물체만 저장할 수 있고 디자인에 있는 모든 것을 체크하여 화면에 있는 모든 물체를 하나로 묶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드에 닿은 단면을 SVG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에는 3D 인쇄 기능이 있는데 와이파이 출력 기능이 있는 3D 프린터를 사용한다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무선으로 파일을 전송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회전 펜던트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사용할 파일들을 다운받아 볼게요. 구글에서 싱기버스 검색, 첫 번째 링크 클릭, 또는 주소창에 싱기버스.com을 입력하면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상단 검색창에 1317K를 검색하고 목록에서 심플 펜던트 클릭, 다운로드 올 파일즈를 클릭하면 업로드한 파일 전체가 하나의 압축 파일로 저장됩니다. 다운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고 파일즈 폴더를 열어 로고.zip 압축 파일을 풀어주면 작업에 사용할 로고.jpg, pin.stl 파일이 준비됩니다. 이미지 파일을 SVG 포맷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SVG 파일은 일러스트레이터나 드로잉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는 벡터 형식의 데이터 포맷입니다. SVG 파일을 구하는 방법은 2D 그래픽 툴이나 3D 프로그램에서 직접 만들거나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다운받거나 이미지를 SVG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파일을 변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일반 이미지 파일을 SVG로 변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배경과 그림의 색상 대비가 뚜렷하고 색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한 형태와 두꺼운 선으로 그려진 그림이 좋습니다. 변환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SVG 변환을 검색하고 온라인 SVG 이미지 컨버터 사이트 링크를 클릭합니다. Choose 파일 클릭, 심플 펜던트 폴더의 파일즈 폴더 안에 로고.jpg 파일을 지정하고 스타트 컨버전을 클릭하면 파일이 변환되어 다운로드 됩니다. 팅커캐드에서 가져오기, 파일 선택 클릭, 로고.svg 선택, 중심 조정은 아트, 축척은 100 그대로 두고 폭 32를 입력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물체의 높이를 5mm로 줄여주세요. 기본 쉐이프에서 튜브를 생성하고 반지름 20, 벽 두께 3, 측면 60, 높이 5를 입력합니다. 기본 쉐이프에서 튜브를 하나 더 생성하고 반지름 5, 벽 두께 2, 측면 30, 높이 5를 입력합니다. 가져오기 클릭, 심플 펜던트 폴더 안에 파일즈 폴더에서 pin.stl 파일을 선택한 다음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핀을 90도 회전한 다음 파일을 복사하고 크기를 가로 38, 세로와 높이를 4.5로 조절한 뒤 속성을 구멍으로 변경합니다. 투명 핀과 큰 고리를 선택하고 정렬 기능 실행. 고리를 클릭한 뒤 가로 세로 높이를 가운데 정렬, 그룹으로 묶어주면 고리 안쪽 양 옆으로 핀이 끼워질 구멍이 생성됩니다. 일반 핀과 로고, 큰 고리를 선택하고 정렬 기능 실행. 고리를 클릭한 뒤 가로 세로 높이를 가운데 정렬합니다. 로고 파일을 선택하고 아래 화살표 키 3번 클릭해서 3mm 아래로 이동합니다. 핀과 로고 파일을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작은 고리와 큰 고리를 선택하고 정렬 기능 실행. 큰 고리 클릭, 가로 가운데, 세로 위쪽 정렬.
작은 고리를 위쪽 화살표 키 7번 클릭해서 7mm 위로 이동한 다음 두 고리를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로고를 클릭하고 디자인 이름을 로고로 변경. 내보내기, 선택한 쉐이프만 STL로 저장. 고리를 클릭하고 디자인 이름을 링으로 변경. 내보내기, 선택한 쉐이프만 STL로 저장. 로고는 서포터를 넣어 출력하고 고리는 색만 바꿔서 그대로 출력한 다음 표면을 정리하여 결합하고 고리를 연결하면 회전하는 펜던트 열쇠 고리가 완성됩니다.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펜던트를 만들어 보세요.